먼저 함께할 견학 선생님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 분이죠. 아유 세상에. 소개합니다. 홍자 씨.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려 내일 대로 우려낸 곰탕처럼 깊은 목소리로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아니 저기요. 얘가 덜 우려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더워서 순간적으로. 이거 너무 설정해가지고 나오지 말고. 홍자 씨입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홍자 씨 나오는 방송을 많이 봤는데 꼭 그 앞에 그 인사가 있더라고요. 네. 자, 홍자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려 내일 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의 그녀. 홍자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곰탕 같은 가수죠. 우려낼 대로 우려낸. 예. 왜 우려낸 거예요? 아, 목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요. 네. 아니, 근데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 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근데 홍자 씨는 혹시 저희 개노을룡하다 프로그램 많이 보셨어요? 네, 봤죠. 그럼요. 개노을룡하다에서 왜 아직까지 안 부르나 했는데. 아, 오늘 드디어 만나 뵙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게스트가 둘이잖아요. 원래 제가 6개월째 게스트고 홍자 씨가 오늘의 게스트인데 게스트가 게스트를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아. 네, 장도연의 견학생 자판기. 오늘의 견학생은 홍자 씨입니다. 홍자 씨. 홍자 씨 본명은 박지민. 올해 85년생으로 소띠 맞으시고요. 네, 20살에 울산에서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야심차게 데뷔했지만 결과는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 긴 무명 생활 동안 푹 우려낼 대로 우려낸 진한 보이스로 2019년 드디어 곰탕 보이스로 신분을 울리면서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은 홍자 시대, 앞으로도 홍자 시대. 네. 홍자 씨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굉장히 예, 열정적으로 소개해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예. 땀이 없는 사람인데 코에 땀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홍자 씨도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풍심이랑 하프라는 반려견이 두 마리 있고요. 모녀예요. 네, 모녀인데 예, 우리 풍심이랑 하프가 조금에도 나이가 좀 있어요. 우리 풍심이는 데리고 올 때 되게 서울살이가 힘들고 해서 되게 마음도 허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바람까지 되게 많이 불었어요. 좀 마음을 좀 담아서 이름을 짓고 싶다 해서 바람 풍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풍심이구나. 네, 마음에 바람이 불 때 우리 풍심이가 왔다 해서 풍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프는? 우리 하프는 다른 강아지들의 반만하다 해서 하프. 아, 그래서 하프. 근데 강아지에 대한 거 말고도 따로 뭐 궁금한 게 있으셨다고 저 제작진한테 들었어요. 네, 있어요. 오, 우리 강훈류 연사님께서 강훈류 연사님께서 강훈류 연사님께서 저랑 진짜로 동갑인지. 에헤이, 에헤이, 참나. 몇 년생이세요? 저요? 75년생이요. 75년, 85년? 아니에요. 제가 85년생이거든요. 그쵸? 홍자 씨는 동갑이더라고요. 네, 동갑인 거 알고 있어요. 성우기도 8호예요. 도현이가 8호인지 몰랐어요. 근데 홍자도 8호라면서. 아, 와, 땀이 난다. 홍자 씨께서 들어보니까 경규 선배님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 중학교 때 우리 이경규 선배님께서 저희 고향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파들이 모여갖고 줄지어서 사인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서 있었어요. 앞에 딱 마주쳤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해주셨어요. 누나를 돌려주셨어요. 누나를 돌려주셨어요. 최고의 팬 서비스를. 아니. 그럴 때는. 한참 누나를. 한참 돌릴 때나. 그래. 춤 쫙 따라해. 그냥 누가 얘기하면 쫙 따라왔죠. 아, 누나를 성숙이. 네. 그게 약간 감동이겠다, 팬. 너무 감동이었고, 그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를 돌리는 것만 봐도 그렇게 힐링이 되고. 오늘은 또 꼭 답례를 해드려야겠다. 아, 그렇죠. 답례가 좋아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잠시했어요. 맨정신 갖고는 재밌어 미칠 것 같아. 요 정도. 오, 선생님. 요즘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실전 학습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견은요,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중에 하나입니다. 맹견. 맹견. 겁이 아, 나네.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입니다. 홍자 씨는 그 로트와일러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아니고 키워봤어요. 로트와일러 키워봤어요? 네, 아버지께서. 자자자, 이거 토끼 아니에요. 로트와일러. 네. 와, 독일 강아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오. 아니, 그게 어디서 키웠어요? 집에서요. 저희가 키웠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키웠죠. 아, 시골에서. 시골에서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충성심이 있는 강아지였어요. 아하. 단지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기 생기셨다. 네. 오늘 뭐 딱 맞춰 오셨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로트와일러인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네.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요? 같이 이제 두 분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퀴즈 시간입니다. 장도연 씨하고 우리 홍자 씨가. 이것도 참 문제가 쉬운데. 뭐죠? 로트와일러는 지능이 높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X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감사하네요. 들으세요. 네. 이거는 정답입니다. 오. 아. 이거는 정답입니다. 오. 아. 이 높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죠. 로또의 지능 순위가 뭐 심지어 개들 사이에서 9위 정도 된답니다. 9위. 아, 그럼 상위권에 있는 강아지는 뭐 네? 있는 거예요? 상위권. 상위권에 있는 거 우리 저 홍자 씨는 혹시 가장 머리 좋은 개는 어떤 개로 알고 있습니까? 보더콜리 아닌가요? 아. 오. 그 다음은요. 멋지다. 푸들이죠. 우리 푸승이야 푸. 어머나 어머나. 그다음은요? 그다음 누굴까요? 그다음 누굴까요? 모르면 물어본다. 이상하게 진행하네. 보드콜리, 푸들, 그다음? 그렇죠. 샌버트? 그렇죠. 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부가 지정한 5대 명견이 있습니다. 어떤 견종들일까요? 자신 있어요. 퀴즈 가요? 네네. 엄청 외웠어요. 이거 외웠어요. 뭐 지금 내신 거예요? 네네. 5대 명견. 5대 명견? 맹견. 5대 명견? 맹견? 왜냐면 이게 지금... 맹견. 네네. 방금 했던 것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아저씨 그럼 보지 마세요. 이거 이상하네. 왜 그래? 아니 눈이 안 돼. 눈이 안 돼도 그렇지. 도현씨 알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이거를 제가 많이 외웠어요. 이 외웠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예. 네. 그 전 솔직히 사람이면 알아야 돼요. 네, 이거 틀리면 진짜 사람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예, 네, 저는 그 정도예요. 들으세요. 네. 자, 불러주세요. 피플. 피플. 피플 테리어. 어. 도베르만. 어. 그 다음에 로트와일러, 셰퍼트, 레브로도는 몰라서. 아,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카 피플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 맞겠죠? 정답이구나. 이제 또 문제입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생후 몇 개월부터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외출해야 할까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생후 몇 개월부터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또 훈련자님 쳐다봐요? 홍자 씨 좀 봐. 재미난 분이야, 재미난 분. 하나만 걸으세요.
눈만 깜빡여주세요. 세상에 눈을 깜빡여. 제가 보고 민망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찍어주세요. 몇 개월 딱. 몇 개월에서 몇 개월 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이 안 됩니다. 자. 아니야,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야. 정답은 있습니다. 두 분 중에. 어,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정답은 바로 3개월입니다. 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강아지 삶에서 생후 3개월부터가 사회성이 형성되고 성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 이때 목줄과 입마개를 잘 교육해야 노후 가능이 없죠. 맞습니다. 네. 홍자 씨가 지식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 들어봐도. 네, 나오신 분 중에서는 네. 상당히 그 수준급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